백도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둬야겠는데요. 여기를 두고. 1, 2, 3, 4, 5, 6, 7, 8, 9 결국 그 수상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수상전이 안 되면은 대책이 없는데요, 백이 지금. 이거는 아예 여기 둔다는 건 포기한 거잖아요, 지금. 네. 수를 하나 줄인 거기 때문에. 이건 역전. 스코어도 지금 7대 3으로 바뀌었죠. 역전이에요, 이거는. 패감이 없어요, 백이. 여기서 어떡합니까? 이거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너무 크게 네. 집이 들어갔잖아요. 아,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신진서 선수 지금 뭔가 좀 안 네. 풀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, 너무 좀 여기 둘 때 너무 쉽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3, 4, 5, 6, 7, 8, 9 최찬호 선수가 우하기에서 좀 네. 힘든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고 지금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. 아마도 우하기에서 사실 백이 수를 내는 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백이 약간 좀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신재서 선수가 그냥 글쎄요, 좀 이해가 안 돼. 너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뒀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.